오랜만에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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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잘할 때는 네, 네. 네, 안에 그대 오늘 김정심 씨의 사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초대 손님으로 글을 불렀습니다. 간혹 이렇게 대중과 만납니다. 패키지 여행을 골랐죠. 안녕하세요. 사사사사. 오늘도 역시 예쁘게 네. 항상 이렇게 멋지세요. 네. 이수경 씨는 아내 얘기부터 꺼냅니다. 8살이잖아, 진짜. 그렇지? 9살. 네, 9살이죠. 근데 답변은 잘 모르지. 아직 실감이 낮 뭐 정확하게 막 실감을 막 하는지는 네, 그 마음속에. 네, 얼마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 민정이 엄마 그 병명이 그 검색 1위가 됐던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서 봤더니 그 다시 이제 이게 오픈이 돼서 이 기사가 다시 오픈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병명이 다르게 나왔어요. 혈구 탐식성 림프절 증후군 또 어렵죠. 처음엔 대상포진이라는 오보도 있었는데요. 아내는 회복이 어려운 희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병하고 얼마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지? 거의 한 일주일? 일주일? 입원했던 그 병원 말고도 정말 큰 대학병원 선생님들끼리도 다 같이 도와주셨는데 안타깝게 됐죠. 네. 삶과 죽음이 일직선상에 있다고 커튼 하나 들치면 네. 삶에서 죽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잘 살고 아이 잘 키우고 그러면 나중에 또 민정이 엄마랑 또 만나는 날이 있겠지 뭐. 그렇겠죠. 만나야죠. 네. 특별 초대석 오늘 가수 김민우 씨를 모셨습니다. 가수 겸 수입차 딜러이면서 강의도 하는 김민우 씨. 1990년 가요계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사랑일 뿐이야, 휴식 같은 친구, 이병열차 안에서를 히트하면서 톱 가수로 우뚝 선 김민우 씨. 20년 만에 다시 새곡 푸르다를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김민우. 데뷔하자마자 최정상의 자리